안녕하세요. 하이투자증권에서 자동차 담당하고 있는 조희승입니다. 이번에 하반기 자동차 전망 자료를 작성해서 관련 내용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국 자동차 업종의 주가 흐름들을 보시면은 작년에도 호실적을 계속 기록을 했었고 올해도 호실적을 기록할 전망인데 사실은 그런 호실적들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는 주가 하락을 면치 못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연초 대비 35% 그리고 48%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였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은 다음 그림을 보시면은 현대차랑 기아를 포함한 다른 자동차 업체들의 EPS 컨센서스 추이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우려하고 있었던 피크아웃 요인들이 현실화가 되고 있는 이 한 해에서 어느 정도 현대차와 기아는 이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신뢰도가 많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포드나 GM,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는 연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올해 연초부터 계속 주가 상승했던 부분들은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연간 실적 상향 조정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 반영이 된 것이고요. 실제로 포드 PE 자체를 보시면은 여전히 2008년, 2020년 이후로 5배, 4배 정도의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여기서 추가적으로 주가가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앞쪽에서 말씀을 드렸던 연간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을 당연히 비트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계속 현대차는 로우 싱글, 그 다음에 기아는 미드 싱글 정도의 전기차 수익성을 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른 업체들은 전기차에서 적자를 내고 있는 것과 달리 우리는 수익을 내고 있다는 점은 분명히 긍정적이기 때문에 이런 전기차 수익성의 지속성에 대한 신뢰도가 조금 더 시장에 반영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일단 하반기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사실은 가격이라든지 판매량 이런 쪽은 우리가 우려했던 부분들이 현실화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자료 제목 자체를 아껴야 잘 산다 라고 작성을 한 이유는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는 비용 절감이 연간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한 해이기 때문에 아껴야 잘 산다 라고 자료 제목을 선정을 했습니다. 자동차 업종은 가장 대표적인 제조업이고 판매량과 그 다음에 가격 그리고 비용 이렇게 저희가 실적들을 많이 보고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가격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가격에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뭐 아반떼, 소나타 뭐 2천만 원, 3천만 원 이런 MSRP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어떤 고부가가치 차종들을 많이 팔았는지에 대한 믹스 들어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딜러를 통해서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 인센티브, 그다음에 환율 이러한 네 가지 요소가 가격에 반영이 됩니다. 결국 우리는 ASP라고 부르면서 이 가격의 상승과 하락을 계속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일단 올해 1분기까지는 낮은 인센티브가 작년부터 계속 가격의 상승을 유도를 했고요. 지금까지는 계속 차를 조금 팔더라도 비싸게 팔 수 있는 시기였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인센티브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작년 수준까지 많이 올라왔습니다. 인센티브가 산업 평균으로는 1,900불 정도 나오고 있고요. 특히 현대차랑 기아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달에 유독 높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일단 저희가 전기차 쪽으로도 인센티브를 크게 제공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반영이 되었고요. 결국 여기서 요점은 인센티브가 우리의 감익 요인으로 돌아선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대신에 인센티브는 감익 요인으로 돌아섰지만 현대차랑 기아 같은 경우에는 신차 모멘텀 MSRP 쪽으로 가격을 방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가격 쪽에서는 우리가 작년처럼의 큰 상승으로 뭐 호실적을 기록하는 요인들은 못 되겠지만 어느 정도 가격을 방어할 수 있는 전략들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옆에 표를 보시면은 현대차와 기아의 신차 스케줄이 나와 있습니다. 일단 현대차를 먼저 보시면은 그랜저는 작년에 나와서 올해 풀 이어로 다 반영이 되고요. 1분기에 코나도 나왔고 소나타, 아반떼, 산타페, 투싼, 그다음에 GV80과 G80. 사실 저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모델들이 모두 신차 모멘텀이 나오고 있는데 신차를 출시한다는 것은 물론 판매량이 증가하는 효과도 있겠지만 보통 이런 페이스리프트와 풀체인지 모델을 출시하면서 가격 인상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번에 나왔던 디자인들을 보시면은 물론 풀체인지는 완전히 외관 변경과 그 다음에 내장재들이 변경이 되었지만 아반떼랑 소나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인테리어가 많이 변화를 했고요. 최근에 현대차와 기아의 흐름을 보시면은 패밀리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반떼 같은 경우에도 앞에 일자형 램프를 달아두었고요. 소나타와 코나, 그랜저 모두 일자형 램프를 달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페이스리프트 모델들이 거의 풀체인지급으로 많이 변경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페이스리프트를 풀체인지급으로 내놓게 되면서 사실은 사회 초년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아반떼를 제외하고는 7에서 10% 정도 가격 인상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50% 정도의 판매량의 비중을 차지하는 이 볼륨 모델들의 신차들이 쭉 출시가 된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전반적인 MSRP의 상승과 가격 방어가 가능한 전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신에 아래 기아를 보시면은 하반기에 역시 소렌토, 카니발 당연히 뭐 신차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소렌토와 카니발도 굉장히 주력 SUV 차종이지만 현대차에 비해서는 조금 신차 모멘텀이 떨어지는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두 회사의 전략이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기아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신차를 출시하면서 가격을 높이는 모습이 있지만 그것보다 더 주력하고 있는 것은 계속 얘기하고 있는 제값받기 정책이라고 하고 있고요. K3 같은 저가 차종부터 소렌토, 카니발, 고부하가치 차종까지 모든 차량에 ADAS와 같은 기본 옵션들이 탑재가 됩니다. 옵션 자체를 상향 조정하면서 전반적인 ASP를 올리는 전략을 가져가고 있고요. 결국 이러한 전략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작년에는 인센티브의 하락이 우리의 ASP 상승을 본격적으로 이끌었다면은 올해는 무조건 인센티브가 감익 요인으로 돌아서는데 이러한 것들을 MSRP의 상승으로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판매량 쪽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연초에 현대차랑 기아가 430만 대, 320만 대 정도의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었는데 사실 당시에는 이게 너무 공격적인 가이던스가 아닌가에 대한 우려들이 많았습니다. 뭐 유럽 쪽에서 에너지 대란에 대한 우려가 있기도 했고요. 계속 금리 인상이 지속이 되면은 자동차에 대한 소비 심리가 떨어질 거다라는 얘기들이 많았었는데 실제로 유럽은 굉장히 따뜻했고요. 에너지 대란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펀더멘탈 많이 높아졌고요. 아래 뭐 그림 보시면은 뭐 소비자 심리지수들 많이 뭐 자동차 판매량과 함께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고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회복 강도를 보시면은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88%의 회복 강도를 보였기 때문에 올해도 추가적인 회복 여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조금 선진국과 신흥국을 나누어서 보시면은 사실은 선진국의 소비자들은 반도체가 많이 달려있는 고부가치 차종들을 굉장히 선호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유럽 같은 경우에는 회복의 룸이 조금 더 열려있는 상황이고요. 대신에 신흥국들은 코로나 이전의 수준을 완전히 회복을 하고 그 이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인도라든지 주변 신흥국들의 자동차 보급률, 그 다음에 조금 젊은 소비층, 그 다음에 높아진 소비 여력들 그런 걸 생각을 했을 때 신흥국에서는 추가적인 성장세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선진국에서는 올해 생산 차질이 280만 대로 줄어들 예정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회복세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글로벌 시장 자체가 회복을 하는 그런 흐름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현대차랑 기아가 어느 정도로 팔 수 있냐라는 것이겠죠. 일단은 현대차랑 기아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9%와 8%에 달하는 가이던스에 대해서 제시를 했는데 일단 유럽 쪽에서는 아무래도 경쟁 강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시장 자체는 성장을 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로컬 업체들에 대한 선호가 굉장히 높은 시장이기 때문에 이들의 생산 정상화가 이어지면서 어느 정도 점유율이 뺏기는 그런 상황들이 이어질 수 있는 불확실성이 여전하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도 뭐 전략 차종들에 대해서 현지 딜러들과 다시 재계약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주변 신흥국으로의 수출들을 진행하면서 가동률을 회복하겠다라는 대안들을 제시를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아직 시작이 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아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달부터 주변 신흥국으로 수출 차량들을 선적을 하기 시작을 했지만 이제 하반기로 넘어가는 상황에서 첫 선적을 한 것이기 때문에 연간 실적에 반영할 수 있을 정도로의 호실적을 뭐 이끌어줄 수 있진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일단 미국이랑 인도 쪽에서의 뭐 믹스 개선이라든지 아니면은 판매량 확대 이런 것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인도 중심으로 가이던스를 달성하는 그런 모습들을 기대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자료에서 가장 주목을 했었던 비용 쪽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자동차를 만들고 판매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들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은 일단은 매출 원가 쪽에서 재료비가 있고 그 다음에 공장을 가동하는 데는 노무비라든지 감가상각비 이런 경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뭐 R&D 비용, 뭐 마케팅 비용 이런 것들이 많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일단 원자재 가격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한국 자동차 산업은 유상사급 구조를 가지고 있고 부품사들에 대한 단가 인상이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재료비 절감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못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신에 제가 더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은 가동률이 계속 높아지면서 고정비가 많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430만 대, 그다음에 320만 대의 가이던스를 달성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일단 현대차와 기아의 글로벌 가동률이, 물론 생산 계획은 실제로 조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가동률의 수치를 전망할 수는 없겠지만 5%포인트 이상으로 개선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 재작년 하반기부터 작년 하반기까지 5%포인트 상승을 해서 거의 100%의 글로벌 가동률을 현대차가 달성을 했고요. 올해 하반기에 105%까지 충분히 가동률을 개선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아래 표를 보시면은 가격 변수라든지 환율 변수들, 그 다음에 재료비 변수들, 이런 것들을 모두 고정을 시켜둔 상황에서 정말 우리가 판매 대수를 늘리고 생산 대수를 늘려서 대당 고정비의 부담들을 줄였을 때 우리는 어느 정도로까지 이익 개선이 가능한지에 대한 표를 한번 작성을 했고요.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은 최소 9천억 원 정도는 가동률을 개선함으로써 이익 개선이 나올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재료비의 부담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고 가격 방어가 가능해지면 1조 원 이상의 이익 개선이 가능하겠지만 설령 제 생각과 다르게 ASP가 떨어지고 재료비가 높아지더라도 우리는 생산 대수를 늘려서 대당 고정비 부담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작년 하반기에 그 호실적보다 5%포인트 이상 가동률 개선을 통해서 6천억 원 정도의 우리는 고정비 절감을 이뤄낼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결국 하반기에는 가격을 방어하는 데 급급하겠고 판매량이 높아지면서 사실은 이익을 어디서 얻어낼 수 있을까 생각을 하면은 탑라인보다는 아래 비용 절감 쪽에서 조금 더 기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 부분은 사실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린 거는 생산 대수를 늘리고 가동률을 높여서 뭐 대당 고정비를 줄이는 사실은 조금 틀에 박힌 이야기였지만 사실은 이 말은 고정비가 계속 고정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뭐 가동률을 높인다라고 가정한 거라면은 실제로는 고정비 자체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현대차의 그런 준공 일자들만 갖고 왔는데요. 현대차랑 기아의 그런 공장의 준공 일자들을 보시면은 사실 한국 공장들은 지어진 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울산 1, 2 공장들은 뭐 60년대, 80년대에 지어졌고요. 대부분 90년대에 지어졌습니다. 일단 현대차 그룹은 공장 건물에 대해서는 25년, 그다음에 기계 장치에 대해서는 15년 정도의 감가상각을 하고 있는데 그 말은 울산 공장이라든지 전주 아산 공장에서는 감가상각이 모두 종료된 상태로 노무비만 들어가면서 자동차를 생산을 하고 있고요. 터키랑 인도 공장은 올해에 공장 건물 감가상각 종료가 됩니다. 미국이랑 체코, 인도 공장 보시면은 기계 장치 감가상각이 종료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는 계속해서 고정비 자체가 줄어든다. 첫 번째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가장 달라지는 점은 노무비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뉴스에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현대차가 올해 400명, 내년 300명 신규 생산직 근로자들을 채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신규 근로자들을 채용을 간만에 하는 이유가 향후 5년 동안 12,000명 정도, 기아에서는 5,000명 정도 이제 생산직 근로자분들의 정년 퇴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근로자분들이 근속 연수가 길어지면서 연봉들이 조금 높아지고 노무비가 높아지는 그런 흐름들이 있었지만 그 분들이 정년 퇴직을 하고 신규 근로자로의 전환, 그다음에 자동화율을 높이면서 더 적은 신규 근로자들을 뽑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노무비 자체가 줄어들고 감가상각비가 줄어드는 상황이 올해 하반기, 그다음에 내년까지도 이어지기 때문에 결국 가동률 상승으로 인한 고정비 절감의 효과는 아까 말씀드린 부분보다는 더 크게 저희의 실적에 와닿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것들을 감안을 했을 때 계속 피크아웃의 요인들이 현실화가 되고 있지만 비용 절감 쪽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실적의 버퍼들을 계속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간 실적에 대해서도 조금 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아까 앞쪽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대차랑 기아는 로우싱글에서 미드싱글 전기차 수익성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시장에서 이를 반영하지 않는 이유는 이 로우싱글, 미드싱글이 정말로 2024년, 25년, 26년 넘어가서도 얘가 지속 가능할까에 대한 우려들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반영되지 않고 밸류에이션이 저평가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앞쪽에서 내연기관차 시장을 바라봤던 것처럼 PQC의 관점으로 전기차를 쭉 바라보자면은 사실 판매량 쪽에서 가장 큰 우려들은 경쟁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라는 점이죠. 사실 GM 같은 경우에도 원래 현재 팔고 있는 대부분의 전기차 비중들을 보시면은 중국에서 팔고 있는 홍광울링 미니밴 사실은 저희 주력 차종과 뭐 경쟁할 수 있는 차종이 아니고요. 볼트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소형 세그먼트에 올해 말에 단종을 할 예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올해 7종이 나오는 신차들이 굉장히 다양한 세그먼트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GM이 올해부터 전기차를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포드 같은 경우에도 미국에서 굉장히 선호하고 있는 픽업트럭 그 다음에 머스탱 기존에 있던 그런 위치들을 이어가는 전기차들을 계속 출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 점차 경쟁은 심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경쟁자들은 늘어나는데 우리가 선두주자로서 지켜왔었던 점유율을 우리가 계속 지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들이 많은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은 사실은 전기차는 다들 만든 지 올해 역사가 길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이 초동 물량입니다. 일단 올해 하반기까지 출시가 될 그런 신차들은 초동 물량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두 가지 라인업으로도 충분히 대응 가능한 수준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급속 충전이라든지 이런 전기차 기술력, 그 다음에 예전에 다른 영상으로 말씀을 드렸던 소프트웨어 기술력을 기반으로 사실 잔존 가치라든지 펀더멘털에 대한 평가들을 많이 높여왔고요. 내연기관에서처럼 후발주자로 시작하지 않았고 선도주자로서 시작을 한다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 오히려 점유율에 대한 싸움보다는 이런 커져가는 시장에 대해서 우리는 궤를 함께하고 판매량을 늘려가는 모습에 조금 더 집중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장 걱정이 크게 되는 부분들은 미국에서 IRA 법안으로 인해서 자국 이기주의가 계속 심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번 5월부터 인센티브에도 전기차 쪽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상당 부분 많이 반영이 되긴 했습니다. 일단 아이오닉5의 월 리스료를 보시면은 일단 뭐 지난달까지는 500불이었는데 이번에도 429불 정도로 내렸고요. 모든 사람들이 60개월 계약을 하지 않기 때문에 소수의 소비자들에 대한 뭐 캐시백이겠지만 60개월 계약자들에 대해서는 캐시백과 보너스를 각각 3,750불씩 총 7,500불 정도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 가격이나 압력들이 많이 높아지고 특히 나중에 24년, 25년 넘어가면서 저가형 전기차들이 나오면서 믹스 악화에 대한 우려들도 충분히 인정을 하는 부분들이지만 그럼에도 로우싱글과 미드싱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 공장에서 전기차를 생산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24년까지는 국내 공장에 생산한 전기차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말은 고정비에 부담이 없는 라인에서 생산된 것들이 대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24년까지는 이런 가격이나 압력에도 불구하고 높아지는 판매량 그리고 생산량 이런 것들과 가동률 개선을 감안을 했을 때 감가비를 어느 정도 방어를 하고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관건은 25년 이후로 넘어갔을 때 우리는 미국 조지아 전동화 공장 짓고 있고요. 울산에 현대차 전기차 공장 짓고 있고요. 기아 오토랜드, 광명, 화성 총 4개가 확정이 되어서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25년 가동입니다. 그때부터 보통 저희가 공장 하나당 2조 원씩 계산을 했을 때 어느 정도 감가비가 갑자기 높아지고 수익성이 다시 떨어지는 시기가 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내연기관차 공장과 다르게 그런 감가비의 충격이 줄어들 거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2조 원이 모두 자산화가 되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감가비가 높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신규 근로자로의 전환과 자동화율 을 높이는 상황들이 사실은 정년퇴직과 함께 연결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그런 부분에서 고정비를 줄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내연기관보다 전기차의 부품이 뭐 3분의 1에서 2분의 1 정도 낮다라는 내용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그 말은 전기차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기계 장치들도 줄어든다라는 얘기고요. 결국 그렇기 때문에 기계 장치로 들어가는 감가상각비도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결국 그런 것들을 감안을 했을 때 25년부터 신규 공장들이 4개가 가동이 제대로 되기 시작을 하면은 물론 감가비가 높아지고 수익성이 어느 정도 떨어지 는 부분들이 있긴 하겠지만 로우 싱글과 미드 싱글의 수익성을 깨트릴 정도로까지 빠르게 감가비가 올라가지는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 로우 싱글과 미드 싱글의 수익을 내고 있는 그 기존 완성차 업체들 중에서는 현대차와 기아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하반기 그 다음에 내년까지 전기차 시장이 커져가는 흐름들과 함께 주가에 반영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완성차 업종에서는 기아 선호를 하고 있고요. 사실 비용 절감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현대차와 기아 둘다 동일한 수준으로 이제 연간 실적을 개선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거기서 차별화되는 요인들을 한번 찾아보자면은 기아가 아직까지도 낮은 인센티브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특히 점유율을 확대하면서 높은 잔존가치 비율을 기반으로 낮은 인센티브를 달성하고 있다는 거는 사실 이전에 내연기관에서 이미지를 탈피하고 있는 모습들이 더 두드러지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특히 높아진 상품성을 기반으로 ASP를 높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신차 같은 경우에는 그 차종들에 대해서만 가격 인상을 진행을 하지만 ADAS를 모든 차종에 탑재를 해서 전반적으로 모든 차종들의 가격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ASP의 가격 방어도 어느 정도 유효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미국과 인도에서의 사업 확장세가 뚜렷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미국의 소비자들은 당연히 SUV나 픽업트럭 굉장히 선호를 하고 있는데, 인도의 소비자들도 최근에 SUV를 굉장히 많이 선호를 하는 추세입니다. 기아의 SUV 중심의 전략들을 감안을 했을 때 미국과 인도에서의 현대차 그룹의 사업 확장세가 뚜렷하다면은 결국은 기아가 SUV 중심으로 성장세를 조금 더 높게 기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동화 국면에서도 SUV 중심의 전략이 어느 정도 유효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품 쪽도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한국 자동차 부품 업종들을 쭉 보시면은 현대차 그룹에 들어가는 업체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현대차 그룹의 판매 대수 성장, 외형 성장의 수혜들을 많이 받고 있는데, 사실 상반기까지는 좀 비우호적인 재료비라든지 아니면은 아직까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단가, 이러한 것들이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수익성의 부담들이 높았기 때문에 하반기부터는 뭐 원자재 가격 안정화, 뭐 부담 정가 노력, 이런 것들이 이어지면 수익성이 회복이 될 전망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관건은 코로나 이전의 수익성 회복 이상으로의 개선이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전동화로의 전환이 뚜렷한 이 시기에서 전동화 관련 캐펙스 투자라든지 연구개발비 이러한 거를 완성차보다 선행적으로 집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결국 현대차나 기아의 그런 이익 개선 능력이라든지 펀더멘털 이런 거에 비해서 약한 부품 업종들이 캐펙스나 연구개발비를 선행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는 점은 여전히 수익성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하반기에 물론 수익성이 회복이 되기는 하겠지만 오히려 원자재 부담이 없는 오토웨버를 최선호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원자재 부담이 없는 SI와 ITO, 그다음에 차량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은 이로 인한 수익성 부담이 적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SI와 ITO 관련해서는 수익성이 굉장히 낮은 사업이라는 이미지들이 강했었는데, 최근에 현대차 그룹 내에서 디지털 신사업이라든지 스마트 팩토리 관련한 투자가 많이 증가를 하고 있고요. 특히 미국 조지아 전동화 공장이 24년 하반기에 가동을 예정하고 있는데, 결국 올해 하반기부터 이제 SI 매출이 발생을 하기 시작을 하고요. 이런 스마트 팩토리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내연기관의 그런 공장보다는 두 배, 세배 정도 더 높은 매출을 내주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도 어느 정도 개선이 되는 흐름들을 가지고 있고요. 사실 이런 SI와 ITO보다 더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은 24년과 25년이 SDB 전환의 원년입니다. 현대차 그룹의 연초에 뭐 제시를 했었던 그런 소프트웨어의 전략들을 보시면은 23년에는 전기차 신차에 대해서, 25년부터는 모든 신차들에 대해서 SDB를 제공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모든 SDB에는 모빌진이 미들웨어로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물론 모빌진이 단가가 높은 부품은 아니기는 하지만 원래 없었던 부품 쪽의 매출이 뭐 200만 대, 300만 대 이렇게 외형 성장이라든지 수익성 이런 쪽으로 늘려가는 모습들을 감안을 했을 때 오히려 성장성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반기만 딱 떼어놓고 봤을 때는 내비게이션 쪽에서 성장세가 높습니다. 유럽 쪽에서 작년에 나왔던 법안 자체를 쭉 뜯어보시면은 일단 유럽에서 무조건 내비게이션을 탑재할 수밖에 없는 법안들이 나왔고요. 결국 유럽 시장 쪽에서 현대차 그룹의 판매 대수만 봤을 때는 조금은 점유율이 방어에 그치는 모습들을 보이겠지만, 내비게이션 탑재율은 50% 훨씬 이상으로 높아지는 흐름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차량 소프트웨어 쪽에서 외형 성장과 수익성 개선 견인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원자재 부담이라든지 수익성 부담이 덜하다고 생각이 되는 현대 오토웨버가 상대적으로 조금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하반기 자동차 전망 자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